안녕하십니까. 저는 융합전자공학부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기말 평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소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복소수의 기하학적 의미, 복소수의 지수함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각사상, 미만사상, 등각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비우스 변환과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 메비우스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소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복소수는 가상단위라고 불리는 i로 표기된 실제 숫자와 특정 요소를 포함하는 숫자 시스템의 요소이며 방정식을 만족시킵니다. 방정식 i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제 숫자가 없기 때문에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 호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a는 실수 부분이라고 b는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허수 부분은 인자 i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라 b입니다. 복소수의 관계식 i제곱 플러스 1은 0은 모든 정수를 보유하는 k에서 i의 4k승은 1, i의 4k승 플러스 1은 i, i의 4k승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i의 4k승 플러스 3은 마이너스 i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로서의 복소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복소수는 모든 당식에 대한 해답을 허용하며 실수의 해법이 없는 방정식도 허용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대수의 기본 정리는 실제 또는 복합 계수를 가진 모든 비상수 당식 방정식에는 복소수인 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소수의 연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수적 접근과 기하학적 접근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대수적 접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은 분배 법칙과 결합된 규칙 i제곱은 마이너스 1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정의가 됩니다. 거셈, 뺄셈, 곱셈의 식은 이런 식의 되고, 나눗셈은 무리식의 분모의 유리화 과정을 사용합니다.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의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하여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과정을 분모의 실수화라고 합니다. 이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켤레 복소수란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로 나타낼 수 있고 z바로 나타냅니다. 복소수의 기하학적 관점에서 복소수의 공간은 2차원 복소평면과 같으며 이는 실수 공간을 나타내는 1차원 실수산을 확장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연산을 이번에는 기하학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소수의 덧셈은 두 복소수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의 합이 다음 그림처럼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 대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벡터의 합과 같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복소수의 절대값입니다. 실수의 절대값을 0에 이르는 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복소수의 절대값 또한 복소평면에서 원점 역할을 하는 0에 이르는 거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소수 a 플러스 bi의 절대값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복소수의 곱셈입니다. 두 복소수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의 곱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를 분배 법칙에 따라 일일이 전개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ac 마이너스 bd, a 플러스 bci이고 이 결과를 복소평면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복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곱의 절대값은 두 복소수의 절대값의 곱과 같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는 두 복소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a 플러스 bi의 절대값을 r1,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를 세타1이라 하고 c 플러스 di의 절대값을 r2,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를 세타2라 하면 곱의 절대값은 r1, r2가 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도는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됩니다. 마지막 그림은 회전 변환입니다. 만약 절대값이 1인 복소수를 곱한다면 원점에 이르는 거리는 변하지 않은 채 x축과 이르는 각도만이 변하게 되므로 복소수를 곱하는 것은 회전 변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수 단위인 i를 곱하는 것은 식의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그림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복소수의 지수함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덧셈 공식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i의 길이를 r1이라 하고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할때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면 r1 코사인 세타1 플러스 r1 사인 세타1 i가 되고 c 플러스 di의 길이를 r2라 하고 각도를 세타2라 할때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면 r2 코사인 세타2 플러스 r2 사인 세타2 i가 됩니다. 이두 개의 합은 r1 e의 i 세타1 플러스 r2 e의 i 세타2가 되고
이것을 오일러 공식을 사용한 식에 대입하면 R1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R2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R1 사인 세타 1 플러스 R2 사인 세타 2의 I가 되며 이것은 A 플러스 C, B 플러스 DI가 되며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등각 사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등각 사상은 컨포멀 매핑으로 컨포멀은 등각이란 뜻이고 매핑은 사상 대응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등각 사상의 네 가지 성질은 평행 이동, 회전, 확대와 축소, 역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리만 매핑입니다. 복속 평면에 구멍이 없는 두분분 집합은 항상 쌍정치 감수를 통해 동영됩니다. 정치 함수는 복수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 함수와 해석 함수에 동시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쌍정치 함수는 두 부분 집합이 정치 함수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컨포먼 매핑을 명령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등각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로는 반전 사상과 입체 사형, 메비우스 변환이 있습니다. 그중 반전 사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평면상에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평면 위에 한 점을 그 직선에 대칭되 는 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대응되는 개념으로 평면상에 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점들을 그 원의 대칭인 점들로 보내는 사상을 반전이라 합니다. 두점 P와 P'이 주어진 원에 대해 대칭이라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합니다. 두점 P와 P'을 지나는 모든 직선과 원이 주어진 원과 수직으로 만나고 동치 조건으로 원의 반지름이 R인 경우가 다음과 같은 OP 곱하기 OP'은 R제곱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의가 가능합니다. n차원 공간에서도 정의되며 등각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메비우스 변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fz는 cz 플러스 d분의 az 플러스 b이고 이때 반드시 다음의 조건은 ad-bc가 0이 아님을 충족해야 합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또한 리만구의 자기동형 사상입니다. 따라서 복소수 평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형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만구란 복소 구조를 가진 3차원 구를 뜻하고 자기동형 사상은 대상의 모든 구조를 유지하면서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사상하므로 이는 대상의 대칭을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매핑 전후의 세 점을 알고 있으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보면 z1, z2, z3가 w1, w2, w3일 때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의 성질은 평행이동, 회전, 확대와 축소, 역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은 B가 실수라면 주어진 Z영역을 X축으로, B가 순허수라면 주어진 Z영역을 Y축으로, B가 복소수라면 그 좌표만큼 평행이동하면 됩니다. 회전은 보통 W는 AZ일 때 A가 순허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A는 i라 하면 i를 지수 형태로 e의 2분의 파이 i 승이 됩니다. e의 2분의 파이 i 승이 의미하는 것은 z영역을 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비우스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원 메비우스 변환과 쌍곡선 메비우스 변환, 포물선 메비우스 변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